목포에서 3명의 코로나19로 신규 확진되는 등 전남 곳곳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기존에 확진된 선원들과 접촉한 뒤에 자가 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의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하루 여수와 광양 등 도내 7개 지역에서 13명의 추가 확진되면서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199명으로 늘었습니다.